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홍대에서 공연을 했었어요. 클럽데이 때도 아마 한 걸로 아는데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탄생되기 전에 크레센도라는 이름으로 이름 진짜 촌스럽죠. 네, 거의 한 14년 어머 14년 됐나봐요. 14년 됐나봐요. 네,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홍대에서 하니까 너무 좋고요. 저 벌써 노래할 때 됐어요? 어떻게요? 뭐 그러니까 진짜 저 할 때 된 거예요? 아니면... 지금 됐어요. 아 됐어요? 약간 저 캐주얼하게 그냥 청바지 하나 입고 오라는 블랙 진 입었어요. 블랙 거기 얼마 없어요. 아니야! 많은데 같이 할 게 없어서 그래요. 빨리 새 앨범을 빨리 내셔야죠. 네, 맨날 구박을 해서 올해는 제가 앨범을 낼 거거든요.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. 그 레퍼토리 할 때 네. 왜 이렇게 곡이 똑같냐 그러는데 뭐 새 앨범을 내야 뭔가 신곡을 하던가 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럼 제가 작곡한 눈물섬이라는 곡인데요. 네,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. 들려드릴게요.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? 네. 아픈 분들이 좀 많이 아시네요.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, 아마. 할까요? 저 사실 제 저작권 수입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곡이 사실 슬픔 엔피에스타가 아니고 이 곡이 그래도 이제 근데 이 곡을 그쵸? 모르신다니 나름 그 곡 그러니까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, 이게. 들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. 들어도 몰라도 아는 척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이 저 아이유 씨에게 이제 그 곡을 연결을 시켜준 분이 우리 재하 씨가 이 연결을 시켜줬어요. 아는 오빠 중에 저 뭐 집시 기타 천재라고 친 오빠가 있는데 네, 제가 MP3로 다운 돈 주고 받아가지고 들려드렸어요 프로듀서님께. 그래서 이제 아이유 씨가 이 곡을 되게 하게 됐죠. 그래서 네. 수록이 돼서 지금 따뜻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제가 탐을 냈었지만 사실 아이유 씨한테 간 게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. 네, 오늘은 재하 목소리로 의뢰안을 들려드릴게요. 봤고요. 재하 친구들이 이뻐서. 아, exactly. 그거였어요. 자꾸 물어봐요 제 친구들의 안부를. 너의 이쁜 친구들은 잘 있니? 왜 너네들끼리 놀 때 나 안 불러 맨날 이렇게. 기타 칠 때만 불러. 기타 칠 때만 부르는. 매번 제 SNS 댓글에 맨날 기타 칠 때만 부른다고 네, 썸을 내죠. 예, 네, 이제. 그 대망의 데스파시토 들려드릴게요, 여러분. 와, 진짜 이 노래 부르면 속된 말로 진짜 죽을 똥 싸는 것 같아요, 진짜. 제가 한 달 전과는 다르게 똥 싼다가 뭐냐? 아니 뭐 다 싸시잖아요. 그렇긴 하죠. 제가 네, 굉장한 에너지의 노래고요. 좋으시죠? 네. 확실히 이 재하 씨가 무대 체질이라는 게 우리가 어제 잠깐 리허설 잠깐 해봤잖아요. 네. 이제 살도 빼고 막 그래서 뭐가 평소보다 뭐가 좀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살짝 뭔가 좀 발성이 좀 살 때문에 뭔가 좀 힘이 좀 딸리나 했더니 무대에서 나오네. 제가 한 달 사이 6kg를 뺐어요. 6.3kg를. 울어. 아 건강하게 뺐습니다. 정말 아주 좋은 식단과 함께. 우리 나이 때는 살 빼는 거 조심해야 돼. 바로 늙어버려요. 아니 근데 안 늙었다. 그러니까 안 늙었어. 네, 왜냐면 되게 건강하게 빼가지고요. 그 알려주세요 우리 저 여성분들. 아 궁금하세요? 아니 궁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알려주세요. 아 근데 사실 진짜 제가요 다른 분들에 비해 야식 매니아여가지고 야식을 3끼 먹어가지고 쪘었었어요. 그래서 식단을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건강식으로 좀 바꾸고 야식을 끊었더니 6kg나 빠지대요. 네, 그동안 얼마나 야식을 많이 했으면 나 같은 네. 경우에도 새벽 2시에 맨날 먹던 거를 안 먹었더니 빠지더라고. 맞아요. 저는 야식만 땡겨요 맨날. 먹는 양이 엄청나거든요. 재하 씨가 고기 한번 먹어도 뭐 거의
네, 저한테 재현 씨한테 함부로 밥 산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. 거들나는. 네. 맞습니다. 거의 시루부한테 밥 산다는 이런 거. 저 고기만 유독 많이 먹어요. 다른 건 괜찮은데. 네. 야채도 안 먹고. 공깃밥 하나 시킬? 아, 난 고기를 먹을 걸. 네, 맞습니다. 네, 그럼 사준다는데 고기만 먹어야죠. 아무튼. 네. 행복해야죠. 오늘도 사주시나요? 오늘 이거 예, 네. 회의 안에서 뭐 다 해결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지금 들으실 곡은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스 곡을 할 건데 네. 이 우리 또 우리 30대 초중반에 우리 30대 초중반에 우리 남성분들은 아마 이 군대에서 이 곡을 엄청 우리 그저 우리 퍼커션의 박강현 씨는 이 군 시절에 이 곡을 엄청나게 들었다고 근데 지금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성덕, 이거 성덕이라고 그랬어요. 저 처음 아는 사실이지? 얘기했었나요? 진짜 그랬어요. 아 진짜요? 군대 때 들으신 분 계세요? 무슨 노래인지 알안 무슨 노래인지 얘기를 조금 듣는 아니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? 열심히 브라운 아이드 걸스 곡을 들으셨어요? 군 시절에 들으셨던 분 다 그럼 어리신 거 아, 꽤 계시네 진짜 그런가요? 되게 연령대가 낮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저 군 생활했을 때는 주얼리가 군대 방문을 해서 네. 네? 어떻게든 이렇게 네. 눈에 띄어보려고 그러는데 네. 그 민간인이 군인 봤을 때는 얘나 얘나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막 띄워보겠다고 하면서 왜냐 다 똑같거든 뭐 서로 막 그쵸, 그쵸. 뭐 머플리려고 막 어디 뭐 이렇게 각 잡고 그래도 네. 예, 군인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똑같이 보여요 예.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박정원 씨가 진행하는 저 별이 빛나는 밤에 나가서 네. 예, 그때 뵀었다고 얘기를 전혀 기억을 못하죠 맞아요 종종 많아요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군 시절 때 저희 많이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. 계시고 예, 추억의 노래예요 추억의 발음이 꼬이네요. 추억의 노래인데요.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이제 네. 재하 씨는 또 인사 아~ 보내드려요. 저 오빠 공연 다 보고 네 고기 먹으려고 고기 먹으려고 받아 네. 내야죠. 갈 거고요. 네 여러분들도 멋진 무대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. 재하 씨 새 앨범 올해 네 하죠? 무조건 나와요. 그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. 뭐 4, 5월에 나온다는 얘기를 3년 전부터 들었는데 원래. 어 그랬습니까? 네. 네 그 4, 5월이 자꾸 뭐 밀렸다가 이번엔 진짜로 약간 좀 윤곽이 보이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 또 본 것도 인연이잖아요. 또 언제 또 가다가 또 볼 일이 있겠어요? 저희 콘서트로 오지 않는다는?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인연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이렇게 에반스 네. 같은 클럽에 그 아주 캐주얼하게 클럽 올 수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관객이 딱 오면은 이렇게 뭔가 계획을 잡아요. 이렇게 아, 요 정도 관객은 내 공연하면 오겠구나. 오. 막상 티켓 놓고 나면 안 오더라고. 오. 그냥 오빠에 그냥 에반, 혼자의 감. 다른 뮤지션도 에반스 네. 믿고 공연 잡았다가 망한 사람들. 아, 진짜요? 정말 이게 티켓을 끊고 뭔가 예매를 해서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. 그쵸. 네, 뭐 요즘에야 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도 네. 이 티켓을 끊고 그 에너지는 게 사실 달라요.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맞아요. 여기 오는 것도 사실 쉬운 것도 아니에요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우리가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해드려야죠. 같은 시간대에 또 공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여기를 택하신 거죠? 네. 그렇죠. 재화 씨와 저를 보기 위해서 네, 또 주원 오빠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서로 우리 다 같이 보기 위해서 우리 싸우는 네네. 것도 보고 오고 네. 예, 그럼 브라운 아이드 걸스 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 네. 재화 씨는 보내고 저도 마지막 곡 하나 하고 네. 마치겠습니다 전주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